자, 250페이지에 부사의 쓰임입니다. 부사의 쓰임. 자, 부사.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품사들이 많이 있었죠. 뭐 명사, 형용사, 뭐 동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고. 자, 오늘 들어갈 내용도 역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자, 부사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부사는 일종의 어떤 음식으로 치면은 양념 또는 소스의 역할이에요. 즉,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주 요리에 뭔가 첨가를 해서 뭔가 맛을 좀 더해주는 게 양념 또는 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왜 부사는 양념 소스의 역할이냐면 형용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쓰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장을 뭔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때 쓰이는 역할이 보통 우리는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부사라는 거는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어, 뭐 스페인어, 뭐 아니면 프랑스어 여러 언어들에서 다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품사라는 거는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 부사는 형용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명사를 제외하고 꾸며줍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이 명사를 제외한 놈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명사뿐만 아니고 뭐 대명사 다 포함이에요. 자, 그럼 명사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 꾸며주는 거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동사를 어떻게 꾸며주느냐? 똑같은 동사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린다는 말을 하는데 조용히 말한다. 말을 할때 있어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지만 말을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말을 시끄럽게 할 때도 있고 말을 빠르게 할 때도 있고 말을 느리게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작거나 큰 거라는 것을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에 이런 부사 단어가 한 번씩 쓰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다음 두 번째,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이 형용사 자체가 뭐뭐한 또는 뭐뭐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용사의 정도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너는 친절하다. 네, 원래 그냥 친절한 겁니다. 근데 친절의 정도가 좀 뭔가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KT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그러면은 쭉 가셔가지고 저쪽에 길 건너가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친절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네,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절의 정도가 좀더 상당해지는 거지. 아무래도 그좀 물론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또한 수식을 해주기도 하는데 자, 이 다른 부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where이라는 단어가 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놓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노래를 잘한다. 그냥 이렇게만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아, 그냥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밴이라는 말을 추가로 해버림으로써 와 진짜 잘하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은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을 때어 잘하네 이거 말고 와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말 듣는 정도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더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문장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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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용진이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설날에 세뱃돈을 5만 원 받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설날에 5만 원 받았어. 그럼 이거 그냥 문장인 거야. 그런데 이 앞에다가 다행히도라는 말을 넣었다 칠게요. 다행히도 뭐 병준이는 설날에 5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원래는 되게 적게 그렇지. 원래는 되게 적게 받을 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그 원래 세뱃돈을 주시는 분이 안 오시거나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 나 이번에 설날 망해서 딴 애들은 막 20만원, 30만원 받는데 나만 돈 못 받아. 이건 친척들 아무도 안 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5만원을 주신 거야. 그러면 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행히도 말고 불행하게도란 말을 넣어볼게요. 불행하게도 설날에 5만원 받았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적게 받았다.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적게 받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용진이 형아야가 내년 되면 중학생인데 중학생쯤 됐으니까 세뱃돈을 더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너는 둘째니까 5만원 받아라. 이렇게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와 진짜 중학생 돼가지고 달라질 거라 했는데 와 나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사가 하나의 어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라면 이 문장에 대한 어감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게 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만 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사가 수식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heavily는 지금 밑줄 친 거 다 부사입니다. 그럼 야가 누구를 꾸며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번은 누구를 꾸며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면 1번은 rain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tired. 그렇죠. tired 꾸며주죠. 그냥 피곤한 게 아니고 매우 피곤했다 이렇게 되니까 3번은요? studies. 그 다음에 4번은요? test.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의 위치를 잘 보세요. 운이 좋게도 이 말이죠. 요거는 다 꾸며주는 거예요. 문장 전체 다 줄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머치? 머치죠. 너무 많이 이 말이에요. 그냥 많이만 하더라도 많이 마시지 마.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6번은요? 리슨. 그렇죠. 리슨이죠. 자, 그 다음 7번은요? 굿. 굿.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해피. 9번은요?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boring. 맞죠? 끔찍하게 지루했다 이 얘기니까. 자, 그 다음 11번은요? 이건 워크입니다. 조용히 걸어라. 어디에서? 복도에서. 12번은요? 이건 다 줄 거야 되죠.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되니까. 그 다음 13번은요? shines. 이거는 shines입니다. 동사잖아요. in someone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 14번은요? well. 마지막 15번은 fast를 꾸며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 그죠?